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오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미국발 호재보다는 중국발 악재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양지수 모두 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3003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0.47%가량 하락한 29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06포인트 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지만 역시나 중국발 악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001포인트, 1000선을 간신히 지켜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간은요. 기관의 매도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기관이 4,450억 원가량 나홀로 덜어낸 반면 외국인이 1,1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3,200억 원가량 쌍끌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600억 원가량 홀로 매도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그리고 5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 하락한 종목 개수를 보니까 980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같이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게만 시세가 좀 쏠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하락한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다 더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겨있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577-8 59번 무료 문자 상담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고요. 잠시 후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급등스타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금요일이 왔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또 이 정치인들의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랑 굉장히 조금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또 다음 주에 투자 이어가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바닥권에서 또 급등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종목 받아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어떠한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최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곤 있지만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함께 하시면 급등에서 전문가님과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알찬 주말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 별도로 마련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1577-8159번입니다.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요. 강의가 끝난 뒤에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 책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 어떠한 주제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11월 대시세 분출 예상, 필수 인프라 수혜주 공개. 네, 과연 11월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시세를 분출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날이 쌀쌀해지는 만큼 제 옷 그리고 전문가님의 넥타이처럼 좀 장대 양봉의 기운이 가득 담긴 종목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장대 양봉을 좀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커스가 미국장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조금 맞춘 매매법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긁어줄 수 있는 강의가 오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강의 보시면은 대시세 종목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인프라라는 겁니다. 인프라란 무엇이냐면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반면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멋있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고 이 인프라가 뭐냐면은 좀 뜯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났다 또는 5G 설비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뭐 충전소 또는 공유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인프라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이랑 좀 동일하게 11월 달에 조금 대시 나올 수 있는 필수 인프라 수혜주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조금 뜨거웠던 논제들부터 다뤄주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연준이 FOMC 이후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해줬었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여러분들의 우려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발표가 나와줬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악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었었고 현재 미국장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즉 실적 장세를 즐기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국장이랑 반대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고 나서 대형주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소비자 물가 증가 추이를 보셨을 때 자, 이번 연도 1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9월 때까지 폭발적으로 우상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뭐 원자재 관련된 상승 이슈들 나와주면서 국내에선 중소형주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중국에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잡아주면서 국내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중국에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또는 필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장처럼 우리 장세를 좀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장 맞춤 매매법들 즉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필수 인프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뭐 2021년 분야별 물가 상승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국과 인플레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전년 대비해서 84%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비료 관련된 원자재 가격 58%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음식, 농산물 등등. 자, 보시면은 전부 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어떻게 보면 원자재도 필수 인프라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가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재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견인하고 좀 필수 인프라라 볼 수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준단 말이죠. 뭐 에너토크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빨진 게 올라가죠. 그 이유는 뭐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도 남해화학 최근에 주가 상승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회하향하는 패턴 나와줬을 때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 또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금속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오늘장만 하더라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또는 뭐 마그네슘 관련주 굉장히 크게 올라온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근에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기타 종목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즉 우리 시장은요 지금 미국 시장 따라갈 게 아니라 즉 개별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뭐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대형주들 뭐 대세 상승 릴레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종목들을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바라볼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개별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지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뭐 필수 인프라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수 인프라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어떤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테이퍼링이 나쁘지 않게 끝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뭐 대세 상승장 다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해가지고 돈 줄 줄이면 신흥국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결국에는 환율이 증가하게 되는,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화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주에 투자한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증시가 우회한다고 했을 때 남들이 개별 종목으로 수익 낼 때 전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환율이 조금 강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 만약으로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정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필수 인프라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신흥국에서 달러 강세가 우려스러워가지고 달러가 선진국으로 이동해가지고 대형주들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좋은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필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344명이 나왔다. 사흘 연속으로 2,000명대가 기록이 나와줬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필수 인프라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대시세가 나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컨택트,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상황인데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서 필수 인프라 관련주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고 봤을 때 작년 3월도에 코스피가 갑자기 수직 낙하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 열리면서 가장 좀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언택트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사회라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산업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에서 계속 큰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뭐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은 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좀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위드 코로나에 조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필수 인프라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재미없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별 종목 잡았을 때 정말로 뭐 200%에서 300% 정도 수익되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 필수 인프라 관련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게 되고 컨택트에서 언택트, 그죠?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다시 넘어갈 때 필수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인프라 종목 한 종목만 찍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나와줄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오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쉬워요. 비대면 사회에서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근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럼 각국의 이제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라는 새롭게 대책을 좀 마련하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집에서 일하라고?
그럼 새로운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2,500원 했는데 23,500원까지 수직 상승해서 800%가 움직입니다. 얘가 어려운 이슈로 급등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못 가니까 재택근무 해야죠. 그러면 망이 갖춰줘야 되고 환경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필수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 붙어주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플러스 테마주로서 2,500원 저점에서 횡보하던 종목이 23,500원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800%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 800%라는 숫자가 어려운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재택근무 환경이 만들어줘야죠. 필수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서포트 대장주로서 월봉상 흐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월 만에 800%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300%, 400% 상승은 나와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익률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은행에다 적금하는 게 아니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 필수 인프라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지? 그 끝에 한 종목만 제대로 캐치해도 800% 수익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종목 하나 볼까요? 다음 종목도 하나 봤을 때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5,000원 하던 종목이 3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무려 500%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이 종목이 갑자기 뭘 잘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필수 인프라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500%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쉽게 나와줬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화이자, 모더나 이러한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약을 내놨었을 때 어떻게 됐죠? 콜드체인, 즉 영하 50도, 그죠? 영하 60도에서 백신을 보관을 해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 뭐 냉장고, 아이스크림 넣는 데다 백신 보관하면 안 되겠죠. 전국의 보건소, 병원, 필수 인프라 뭐죠? 콜드체인이 갖춰줘야 됩니다. 콜드체인 냉장고 관련주, 대장주로서 5,000원 정도 300%까지 무려 500%. 이 종목 어렵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갔죠? 필수 인프라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500% 이상의 상승세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얼마 만에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500%. 달마다 100%씩 수익 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이 필수 인프라 관련주에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500% 수익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입니다. 왜? GH 신소재 3,000원 하던 종목이 11,500원까지 280% 수직 상승했어요. 자, 월봉상 흐름 보면 제가 좀 길게 표시했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마찬가지로 280% 5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인프라죠. 왜? 음압병동 관련주잖아요. 병상. 우리가 코로나를 일반 병상에서 치료할 수가 없고 음압병동이라는 병상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인프라죠. 그냥 침대에다가 환자 눕혀놓고 치료하면 큰일 납니다. 갖춰줘야 되겠죠. 전국 병원들, 전 세계 음압병동 깔려야 됩니다. 필수 인프라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만 원 하는 종목이 11,500원까지 280%.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280% 올라갔어요.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 널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필수 인프라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봤을 때 세운 메디칼이죠. 이 종목은 굉장히 여러분 테마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필수 인프라죠. 뭐였죠? 세운 메디칼 2,120원에서 9,650원까지 월봉상 흐름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만에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주사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주사기 바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즉, 주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개월 만에 200% 갔어요. 우리가 백신 맞으려면 주사 바늘 필요하죠. 필수 인프라입니다. 즉, 필수 인프라 관련주였기 때문에 월봉상 흐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200% 갔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보셔야 되냐면 엉뚱한 뭐 엉뚱한 인프라 관련주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컨택트,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언택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인프라 수혜주들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줬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다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죠? 위드 코로나는 무엇이냐? 2년 동안
비대면 사회에서 살았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근데 생뚱맞게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당연하게도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 확진자는 정말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명, 4명밖에 못 만나던 사람들이 8명에서 술을 먹고 벌써 길거리에서 사람들 술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확진자가 2,000명 이상대 꾸준히 나와준다. 지금 4일 동안 2,000명 넘게 확진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2,000명, 4,000명, 8,000명 확진자 나와가지고 아, 위드 코로나 안 되겠습니다. 다시 비대면 하시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합리적이 돼야 된다고요. 위드 코로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코로나가 많이 나오더라도 확진자 많이 나오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필수 인프라 수혜주는 주식시장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알소프트 GH 신소재 200% 400% 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위드 코로나 하면 무조건 확진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대로 냅두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가자? 장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이거를 위드 코로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 필수 인프라 수혜주 한 종목 나와줄 거라 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2027년 시장 규모가 무려 468조 원입니다. 20조, 40조 그런 좀 허접한 산업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468조 원입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주들 왜 올라가느냐?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요. 2027년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려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위드 코로나 필수 수혜주다가 468조 원 얻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 상승 나을 수 있겠죠. 자, 월봉상 흐름 보시면 2차 파동 수급 맥점 폭삭됐습니다. 여러분들 월봉상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다 월봉상 보시면 쫙쫙 올라갔어요. 일봉을 보고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 못 먹습니다. 맨날 3%, 5% 까짝까짝 먹게 되는데 월봉상 2차 파동 수급 맥점이 딱 포착됐다? 이 종목은 200%, 400%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봉상 2차 파동 수급 맥점 폭점입니다. 야, 보십시오, 여러분들. 2차 파동이죠?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220%, 그죠? 어떻게 되느냐? 280% 갔죠? 500% 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월봉상 2차 파동 수급 매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필수 인프라 수혜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위드 코로나 필수 수혜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위드 코로나 수혜주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방송 참여하시고요. 자, 오늘 급등스타 특별 무료 방송 주제입니다. 11월. 다음 달이 아니라요. 당장 이번 달부터 대시대 분출 예상입니다, 여러분들. 필수 인프라 수혜주 단 한 종목 오늘 방송 직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아 정말로 큰 수익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하시고 이 종목 한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는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알겠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관이 아직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저희가 문자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577-8159번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종목 상담하는 시간인 만큼 다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문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황금별 종목들 탑5에 대해서 한번 잠시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볼수록 놀라운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DPC 지금 5위라고 적혀 있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무려 33.86%를 자랑을 했습니다. 10월 13일 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3거래일 만에 이렇게 3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이 놀랍고요.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 8월 18일 공략주였습니다. 34%. RT캐스트는 8월 11일 공략주 4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뉴입니다. 최근에 좀 핫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10월 6일 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10월 20일 단 2주 만에 이렇게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네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공략주였습니다. 기다린 만큼의 대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100%가 넘는 세 자릿대 상승률을 시원하게 달성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야겠죠. 중간 점검 오늘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엘패션인데요.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 황금별 공략주로 이야기가 나왔고 9,840원을 기록하면서 26.9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 종목은요. 26%. 사실 탑5에 이름을 올려도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승률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종목을 잘 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내 눈앞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좀 따라잡죠. 그러니까 오늘장만 하느라도 고점에서 막 변동성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막 하한가까지 가는 종목들 많았어요. TBC,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그렇게 갔는데 사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널뛰기 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웬만하면 진입하지 마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자, 코엘패션처럼 바닥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급이 전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그죠? 빅 이벤트 기다리고 있고 필수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여유롭게 기다리기만 했어도 바로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매매법은요. 절대 급등하는 종목을 최고점에서 따라잡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여유롭게 올라가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엘패션이 바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여행, 그죠? 아니면 알코올, 너무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인원 제한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 운동복 판매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운동복 판매도 판매지만 온라인상 매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테마만 엮여준다라고 한다면 실적 모멘텀 플러스에서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바닥 한번 찍고 바로 22% 갔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수혜주고 그다음에 필수 인프라로 갖춰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세가 많이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면은 이제 뭐 추세 아직 깨지지도 않았고요. 뭐 흐름 봐서 좀 슬슬슬슬 잘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뭐 코엘패션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아쉽다고 하셔갖고 안 보실 게 아니라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랑 똑같아요. 거래금 들어오면서 대금 없이 조금 밀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들어온 상태에서 또 없이 밀리잖아요. 이 종목 로젠텍비 인수해가지고 이 가동력도 좋아졌습니다. 즉 빠른 N차 파동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격도라든지 거래대금 들어와주면서 구간 좀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죠 추세 전환해주는 구간 체크를 하시면 제가 추천드려갖고 조금 밀려서 22% 갔던 것처럼 여기서 조금 밀려서 또 20%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더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코엘패션입니다.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가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뉴입니다. 이 종목은요, 10월 6일 날 공약주로 말씀드렸는데 18,600원을 터치하면서 48%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애플 TV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디즈니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3월 달부터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그렇게 한호성을 또 띄우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라는 종목은 방금 보셨던 코엘패션처럼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일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수익 구간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로운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살짝 눌린 다음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단기간에 40% 이상 급등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급등하고 널뛰게 하는 종목들 따라잡으셔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 정도 때 흔드는 게 아니라 최근 시장 20%대로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런 종목 잘못 잡았다가 진짜 심장에 병이 와요. 보시면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이 뉴라는 종목도 넷플릭스 때문에, 쇼박스라는 종목도 넷플릭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널뛰기를 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가 바로 물려버리고, 여기서 들어갔다 또 물려버리고, 그죠? 이 변동성 구간에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 꺼져버리면 쭉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쉽게 손절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뉴라는 종목은 그냥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슬슬슬슬 조금 밀리다가 쭉 올라가 버린, 그죠? 변동성이 적고 충분히 지지라인 때도 확립이 됐었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인프라, 그죠? 이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컨텐츠 협력사로서 인프라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 충분히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잡으시는 것보다는 일정이 잡혀져 있고 필수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뉴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유롭게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부러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DPC인데요. DPC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21,150원을 터치하면서 3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33%의 상승률이 단 3거래 만에 네. 달성을 했거든요. 그죠. 네. 이게 항상 이 주식도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왜 흥행했죠? 시나리오가 좋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항상 잘 써야지만, 이 지리산 드라마 좀 A스토리 빠지잖아요. 이 그렇죠. 스토리가 좀 그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이 DPC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늘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DPC 글로벌 대기업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와줬다. 이 전의 흐름들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세원이라는 종목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와줬고 변동성 보여줬습니다. 왜? 리비안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죠? 자, 대원화성 이 종목 글로벌 대기업 리비안이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단기간에, 그죠? 바닥에서 있던 종목이 단기간에 100% 변동성 보여줬습니다. 왜?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상장, 그죠? 상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 그죠? 에코캡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상한가 세 번 가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줬다. 200% 갔어요. 왜? 이 종목과 관련성이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증시 변동성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로 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줄 수 있는 기업이 그랩이었고, 그랩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DPC는 차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3거래일 만에 30% 이상대 수익률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 필수 인프라도 공통점입니다. 이 컨텐츠에서 언택트 넘어가면서 필수 인프라 관련주 크게 급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DPC도 이 글로벌 대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공통점이 국내 증시에서 먹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차트만 멀쩡하고 모멘텀 있고 거래량만 조금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준다. 업종 차트 보시면은 별로 이제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맨날 좀 빠지고 중국 때문에 빠지고 미국 때문에 빠지고 골치 아파요. 근데 공통점만 잘 찾으시면 3거래일 만에 이러한 파동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통점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종목도 공통점을 잘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 걸까요? 캠토로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고 19,000원 터치하면서 10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10월 1일 날 19,000원 터치를 했는데 와, 정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급등선을 믿고 계속해서 갖고 가셨던 분들께서는 정말로 뿌듯한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아요.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죠. 말이 쉬운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어려워요. 네. 말이 뭐 한 100% 수익 났어? 200% 수익 났어?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캠트로스 추천했을 쯤에 전기차 충전소도 인프라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동일해요. 이 종목 2차 전지 화재
관련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악재라고 꼽히는 게 화재 문제죠. 근데 이 종목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향후에 인프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탄소 중립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는 기술도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수혜주로서 이산화탄소 바닥에 묻는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거래금 들어와서 거래량 없이 안 빠지고 추세 우상향 해주고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가 놀이하고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거래량 들어오고 안 빠지고는 상태에서 우상향 해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 정말로 단기간에 100% 상승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2차 전지 화재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인프라 관련주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캠트로스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100%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필수 인프라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나와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컨택트, 언택트에서 컨택트, 즉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또 달라진다는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오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뭐 재택근무, 그다음에 뭐 음압병동, 주사기, 콜드체인 전부 다 필수 인프라죠. 그런 종목들 월봉상에 맥점이 포착됐을 때 200%, 400%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요. 확진자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시세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한 종목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종목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 그런데 수급이 몰리기 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잡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급등사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종목 한 종목을 또 선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되는데 꾹 눌러주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무료 방송에도 함께해 주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다섯 개 종목 리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아주 소중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벨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다음 주 종목에 대한 붉은 벨을 켜게 할 그 황금벨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증시에서 변동성을 가장 많이 줬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후보 발표 맞아요. 때문에 아주 이제 시장이 널뛰기를 했습니다. 근데 끔찍했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리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이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너도나도 말하고 있는 게 부동산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필수 인프라 관련된 NX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NX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조금 이제 다루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테마성, 개별 종목, 좀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장에서 급등했고 급락했던 종목도 전부 다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정책 수혜주로서 급등세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가구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메타버스 집에 있겠죠. 집에 있는 가구를 보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파생돼서 광고 관련주들 또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이 정도 보면 이제 이평성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 심할 때 조용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전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일봉상도 급등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고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급등세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3,770원 전고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2,500원 21선 이탈됐을 때 여러분들 손절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NX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목표가 3,770원 그리고 손절가 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1577-8159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종목 근심과 걱정 가득하시다면 지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인데요. 19,300원에 50%를 담으셨는데 제발 제발 꼭 부탁요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불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50%나 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게 비중 조절을 50% 정도 넣으시는 것 같으면 중장기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 조절하지 않고 이렇게 비중을 크게 싣게 되면 종목이 조금만 빠져도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진단을 좀 해드릴 건데 사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즉 필수 인프라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진단 키트가 없으면 코로나 환자를 걸러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슈만 나와줘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상한가 가고 나서 종목이 윗골이 달고 빠지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 건 아무래도 이제 수출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그리고 필수 인프라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구간 만드는 게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한 방 나와주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확진자 증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변동성 한번 보여주는 50%대 변동성 나와줬던 어떻게 보면 또 대장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음봉 달아주고 나서 좀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격도도 좀 모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들어왔을 상태에서 전혀 뭐 이탈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까지는 한번 주가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 그죠? 여기서 삼각수렴대 만들어주면서 추세 유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월봉상 2차 파동 나온다 하더라도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지 마세요. 종목 매매하실 때 지금 뭐 휴마시스도 50% 실으신 게 단기간에 큰 수익 보시고 싶어서 이렇게 비중을 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비중을 좀 나눠서 투자하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2만 원에 탈출하게 되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필수 인프라 관련주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 물린 시간보다 훨씬 더 좀 다이렉트한 수익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상단가격인 2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라면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익 실현으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선재인데 4,710원이고요. 40%예요. 기업의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4,740원입니다. 장중에 7,730원까지 올랐었는데 홍준표 관련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다행인 건 평당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딱 처음 들었을 때 7,000원에 계시나 6,000원에 계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4,700원대면은
해볼 만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 하한가 간 거는 이제 뻔하죠. 모멘텀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분봉상 흐름 보셨을 때 변동성은 좀 보여주다가 다이렉트로 하한가 간 상태에서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 말인즉슨 개파락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투매 물량들, 투기 물량들.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 살짝 반등 나왔을 때 수익 보고 나오려는 이러한 이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장 개장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욕심을 절대 부리시지 말고요. 최대한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을 이제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 드릴 텐데 사실 이 종목은 재료 소멸이고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개파락할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근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짝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라간다 하지 마시고 매도하십시오. 그러한 방법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너무나도 급등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릴 종목은 수산중공업이고요. 6,054원에 3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제가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늘 종가를 2,590원이거든요. 기나긴 시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지금 아들까지 잔뜩 매수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문자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 보니까 2월 달쯤 매수한 것일까요?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재료 소멸이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방금 이제 한국선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후보가 발표가 되거나 지지율 변동성에 따라서 재료 소멸이 되면요. 시장에서 관심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이 어떠한 후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후보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워질 때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뭐 당선된 후보들, 그러니까 경선에 확정된 후보들 말고 다른 후보들이 주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오래 횡보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과거에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었을 때 돌파했었던 전고점 라인 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 자리, 2,500원 자리 때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줬다. 자, 여기서 돌파된 다음에 여기서 파동이 200%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좀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우상행을 하더라도 4,000원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버티셨기 때문에 당장 자르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횡보하면서 4,000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4,000원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죠? 손절을 치더라도 4,000원 선에서 치는 게 좋습니다. 4,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인맥주라던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에 받쳐주거나 미래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욱더 좋겠죠. 오늘도 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방금 봤던 종목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이랑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아무거나 막 찍찍 찍어보면 안 올라가요. 왜냐?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거나 세력들이 띄워주지 않으면 주가 급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닥권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은 테마주 장세고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 200%, 300%, 정말로 크게는 50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좌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크게 빠진 종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크게 급등해서 역전할 수 있는 달콤한 종목 한 종목 간절하실 텐데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요. 정말로 위드 코로나 환경에서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역전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종목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참여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 입장하는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스크롤 내리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십니다.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